아, 여기 주차장이 저희 어머니 고이원했던 거기 온천장 더 파티랑 연결이 돼 있네요. 홈플러스랑 연결이 돼 있네. 엘리베이터는 총 8대. 고층용이랑 저층용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49층까지 건물인데 저희가 오늘 볼 곳이 45층입니다. 자, 올라가 봅시다. 안녕하세요,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온천동에 있는 SK 허브 스카이 67평 매물이 나와가지고, 사실 아는 행님 건데, 아는 행님이 좀 팔아달라 해가지고, 여기를 부랴부랴 찍으러 왔습니다. 근데 이게 좀 오래된 오피스텔이라서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집에 인테리어를 돈을 많이 발라놨네요. 그래서 한번 영상 보면서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들어왔을 때 모습이고요. 왼쪽에는 신발장 이렇게 있고, 오른쪽에도 여기도 이제 신발장,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문도 지금 직접 다신 겁니다. 인테리어를 해서 중문을 직접 다신 거고요. 구조가 조금 특이한데요. 들어갔을 때 들어간 바로 거실이고, 왼쪽을 보면은 여기 안방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은 방이 두 개, 그리고 화장실이 하나, 여기는 이제 주방이죠. 방이 세 개, 화장실이 두 개인 구조고요. 요거는 2006년도에 준공된 SK 허브 스카이란 오피스텔로 3개동 840세대 정도라 보시면 됩니다. 요것도 지금 보시면 주방인데, 요것도 지금 제일 비싼 대리석으로 해놓으신 것 같은데, 다 바꾼 겁니다, 전부 다. 한샘 걸로 전부 다 인테리어를 새로 싹다 하신 거고요. 집이 그래서 깔끔합니다. 여기는 세탁기 놓는 공간 같고요. 일단은 작은 방 쪽부터, 들어왔을 때 오른쪽인 작은 방 쪽부터 볼게요. 여기도 다 인테리어 돈을 발라놨네요.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가 방이 두 개입니다. 작은 방 1, 2, 그리고 요거는 공용 화장실. 첫 번째 작은 방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면은 방도 깔끔하게 놨습니다. 그리고 원래 여기는 시스템 에어컨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집주인께서 시스템 에어컨을 전부 다 공사를 새로 다 하신 거예요. 보시면은 여기 이제 첫 번째 방이고, 이렇게 붙박이장도 미닫이로 쓸수 있게. 아, 넓네요. 깊어요. 깊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뷰가 49층 중에 45층이라 뷰가 나오는데, 불을 좀 끄고 보면은 뷰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야경이. 야경이 보면은 지금 이게 폰으로 안 담기는데, 눈으로 보면은 요 온천장에 요 촘촘한 야경들이 아주 아름답게 펼쳐져 있네요. 자, 이제 두 번째 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두 번째 작은 방. 여기도 보시면은 물론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붙박이장도 미닫이로. 여기는 아마 실외기실 같고. 여기 또한 뷰가 괜찮아요. 이건 불안 끄고 그냥 보겠습니다. 뷰가 괜찮아요. 창을 등지고 보면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여기도 이렇게 붙박이장은 잘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공용 화장실. 요, 뭐, 붙여놨네요. 요건 뭐, 떼실 분은 떼시면 될것 같습니다. 공용 화장실 보시면. 야, 요, 화장실이 그냥 새 집이죠, 새 집. 꼭 좋은 모텔 온것 같네, 좋은 모텔. 샤워부스도 다 새로 한 겁니다. 보시면은, 물도 잘 나오고. 이제 거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실로. 여기가 이제 거실입니다. 거실. 거실에도 보시면 저렇게 시스템 에어컨이 이렇게 두 대를 다 설치를 해놓은 상태고요. 여기도 세심한 인테리어들이 하나씩 다 들어가 있네요. 벽도 보니까 대리석을 다 바르신 것 같은데, 여기 포인트 벽도 보니까 돈을 좀쓴것 같고, 거실에서 보는 파노라마 야경이 아주 그냥 일품입니다. 이게 지금 담기지가 않네. 영상으로 한번 불을 한번 꺼보고, 불을 끄면은 요런 식으로 자 찍이죠? 찍이줍니다. 그냥 찍이줍니다. 찢줍니다. 그냥 이제 대망의 안방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안방은 이렇게 열어서 들어가 볼게요. 열면은 오른쪽이 이렇게 방이고,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은 당연히 설치가 돼 있고요. 왼쪽이 드레스룸이랑 욕실이네요. 방도 아주 이게 층고가 높아서 시원시원해요. 방도 층고가 높아서 시원시원하고 아주 널찍합니다. 요런 느낌. 물론 안방에서도 아까 그 야경은 이렇게 멋지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안방에 있는 드레스룸부터 한번 볼게요. 자, 안방 드레스룸. 아, 상당히 넓습니다. 그냥 방을 하나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상당히 넓네요. 그리고 요거는 요 욕조도 뭐 아까 얼마짜리라 했더라, 뭐 300만원짜리라 했던가 200만원짜리라 했던가 돈을 많이 발랐습니다. 요 거울도 상당히 이게 뭐 조명이 있네. 에? 비대는 때 가셨나 봅니다. 네. 요게 지금 매매가가 6억에 나와 있습니다. 67평인데 아마 오피스텔이라서 실평수는 한 43평 정도 될 거예요. 매매가 6억인데 인테리어 하는데 돈이 한 5천만 원 들었다 하더라고요. 그게 이게 지금 102동이 똑같은 타입이 5억 7천인가 8천에 올라와 있으니까 요거 인테리어 바른 거 치고 6억이면은 상당히 괜찮은 가격 같습니다. 그리고 위치도 온천장이라 좋고요. 그리고 홈플러스랑 바로 연결이 돼 있어서 그냥 장을 보러 지하로만 내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어쨌든 오늘 온천장 SK 허브스카이 67평 매물을 보셨고요. 또 여기가 좋은 점이 온천장 지하철역, 1호선 온천장 지하철역에서 6교만 건너면 바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도 건물 같은 건물에 있어서 병원도 이용하시면 되시고 온천장 홈플러스 카트를 끌고 엘리베이터까지 앞에까지 올 수가 있는 그런 홈플러스가 연결되어 있는 홈플러스를 품은 아파트, 네, 오피스텔입니다. 6억 거래 원하시는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